한양? 한양뿐이야? 자, 이제 21번 보십시오. 저기 롯데월드는 무서워요 아직. 제2롯데. 롯데월드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롯데월드는 괜찮고 제2롯데는 조금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자, 이제 포트폴리오입니다. 자, 포트폴리오는 자 21번과 22번은 왜 제가 지금 거기 해놨는가 하면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오면은 패스하세요 이런 뜻으로 해놓은 거예요. 21번과 22번이요. 21번과 22번은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오면은 패스하세요 이런 뜻이에요. 그럼 어떤 형태길래? 자, 표가 있죠. 21번도 있고 22번도 있고 표가 있죠. 다음에 앞에 17번도 표가 있죠. 17번도 21번과 같은 형태의 표가 있는 겁니다. 지금 17번과 21번이요 지금 표가 거의 유사해요. 거의 유사한데 17번은 그냥 숫자만 묶고 있죠. 포트폴리오 기대수익률. 근데 이 21번은 포트폴리오의 기대수익률을 묻는 게 아니라 각각의 지문들이 내용이 있죠. 예, 이거는 난이도가 높습니다. 이런 형태는 그 글 속에 계산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단 패스. 이건 근데 지금 제가 패스한다는 뜻이 아니고 저는 이제 설명은 드리죠. 왜냐하면은 이제 공부할 때는 공부를 하더라도 그 내용이 뭔지 각각에 대해서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각각 그런 거는 또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전에 이런 형태가 나오면 패스한다는 걸 익혀두시라고요. 그래서 풀기는 푸는 거예요 저는. 자, 1번 지문부터 보세요. 1번 지문부터 각 상품의 기대수익률은 경제 상황별 확률에 해당 상품의 경제 상황별 추정 수익률을 곱하여 계산한다. 이거는 맞죠? 이거는 아까 17번 풀 때도 뭐 각각의 기대 수익률은 이렇게 계산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번 지문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다음에 2번 기대 수익률은 상가가 가장 높고 다음은 오피스텔이며 아파트가 가장 낮다. 그럼 기대 수익률 계산해야죠. 지금 이게 각각의 기대 수익률이죠. 그러면 상가는 지금 확률이 반반이잖아요. 반반이니까 상가는 8%, 다음에 오피스텔은 6%, 다음은 4%죠. 그러니까 상가가 가장 높고 그다음이 오피스텔이고 그다음이 아파트 맞잖아요. 여기까지는 어려운 건 아니죠. 그다음에 3번도 어렵지 않네요. 3번은 투자 위험은 추정 수익률의 분포, 즉 분산이나 표준 편차로 측정할 수 있다. 이건 뭐 이론적으로 하는 부분이잖아요. 다음이 이제 4번이네요. 4번은 투자 위험은 아파트가 가장 낮고 다음은 오피스텔이며 상가가 가장 높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위험을 알기 위해서는 뭐를 알아야 돼요? 분산이나 표준 편차를 알아야 되잖아요. 자, 여기서 그걸 어떻게 아느냐 하는 거예요. 자, 이게 확률이 반반이라 그랬죠. 지금 이게 12고 4, 여기가 9고 3이고 여기가 6이고 2잖아요. 확률이 반반일 때는 표준편차가 쉽다 그랬어요. 확률이 반반일 때는 이 중간 평균값에서부터 떨어진 거리, 그러니까 표준편차가 떨어진 거리예요. 얼마만큼 떨어져 있어요? 4%만큼 떨어져 있죠. 여기는 3%만큼 떨어져 있고 여기는 2%만큼. 예, 이거 찾는 게 어렵단 말이에요. 이거 찾는 게 문제에서 따로 찾으라 말을 안 하잖아요. 찾으라는 말을 안 하고 알고 있다는 전자에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걸 찾는 걸 알고 있다는 전자에. 근데 이게 어렵다는 거죠. 표준편차를 이렇게 반반일 때 표준편차는 이렇게 간단하게 구할 수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거예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이런 게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상태잖아요. 근데 이게 대체로 지금까지 경험상 이렇게 예, 지금 22번도 마찬가지고 예, 투자 분석 기법에서도 마찬가지고 지문으로 이렇게 출제되는 문제는 대체로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오면 빨리 그냥 도망가시라고요. 아시겠죠? 예, 대신 이제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이거는 이제 이 여러분들한테 학습하기 위해서 각각의 지문이 하나의 질문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설명드리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4번은 맞는 말이죠. 다음에 5번은 자 이게 평균 분산 지배 원리. 자, 이 평균 분산 지배 원리가 더 수익률이 높은 수익률이 같은 상태에서는 위험이 작은 놈이 지배하고 같은 위험에서는 수익률이 높은 놈이 지배하잖아요. 근데 지금 상가와 아파트를 비교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상가고 이게 아파트죠. 근데 이게 여기 가운데 요거죠. 요게 상가가 지금 수익률이 더 높잖아 얘가. 상가가 수익률이 더 높은데 위험도 더 높죠. 이럴 때는 누가 누구를 지배한다라고 대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 분산 오류가 나타나는 상황이죠. 예, 그래서 5번이 틀린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21번은 제가 지금 상상이라고 해놨죠. 예, 상상이에요. 상상. 그야말로. 예, 근데 이제 22번은 그것보다는 좀 낮은 이유가 예, 이걸 표준편차까지 계산해야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 이거. 예, 더군다나 자 22번은 보시면은 1000억 원의 부동산 펀드가 빌딩 ABC로 구성되어 있어요. A에는 100억, B에는 300억, C에는 600억이 투자되어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문제에서 지금 비중을 안 줬어요. 앞에 18번에서인가요? 17번에서인가요? 17번에서는 투자 비중을 줬죠. ABC 투자 비중을 줬는데 여기서는 비중을 안 줬습니다. 그러면 내가 비중을 알아서 찾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000억 중에 100억은 10%죠. 1000억 중에 300억은 30%, 600억은 60%. 이 비중을 찾아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1번 볼게요. 부동산 펀드의 기대 수익률은 연 9.5%이다. 자, 기대 수익률을 펀드의 기대 수익률이죠. 그러면 각각의 기대 수익률을 가중 평균해야 되죠. 근데 A는 10%고 그게 6%의 수익률이죠. B의 경우에는 30%이고 비중은 30%고 7%인가요? 9%인가요? 다음에 C의 경우에는 60%이고 10%인가요? 네, 이렇게 해서 다 다란 얘기죠. 여기는 0.6%고요. 여기는 2.7%고요. 여기는 6%인가요? 그러면 9.3%죠. 틀렸죠? 틀렸으면 9.3%가 돼야 돼요. 다음은 이번에 빌딩 A는 빌딩 C보다 저위험 저수익의 투자 부동산이다. 빌딩 A가 지금 위험과 수익이 3% 6%죠 C는 9% 10%죠 저위험 저수익 맞죠? 예, 저위험이고 저수익입니다. 그래서 맞고요. 다음에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연 10%일 경우 이 투자자는 부동산 펀드에 투자하지 않을 것이다. 맞죠? 기대 수익률이 9.3%이기 때문에 요구 수익률이 10%라면 투자하지 않을 겁니다. 다음에 부동산 펀드에 빌딩을 추가로 편입시킬 경우에 이 펀드의 비체계적 위험이 줄어들 것이다. 맞죠? 예, 이게 체계적 위험은 줄일 수 없지만 더 다양한 부동산을 섞으면 예, 더 비체계적 위험은 줄어들겠죠. 다음에 5번 빌딩 ABC 중에서 위험 한 단위당 기대 수익률이 가장 높은 것은 빌딩 A이다. 자 이게 위험 한 단위당 했어요. 위험 한 단위당 수익률이라고 해요. 수익률. 자 이거를 분수꼴로 나타낼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단위당 당자 앞에 있는 게 분 뭐라 가야 되죠? 위험 분의 수익률 이렇게 돼야 된다고요. 이렇게 맞죠? 자 그러면은 밑에 위험이 있고 위에 수익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A는 3분의 6 하면 되는 거고요. B는 7분의 9 하면 되는 거고 C는 9분의 10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게 2잖아요 지금 2. 얘가 제일 크죠. 약간 2가 안 되잖아요. 이것도 2가 안 되고 2가 되려면 여기 14가 돼야 되고 여기는 2가 되려면 18이 돼야 되는데 얘가 제일 크네요. 그죠? 이제 네. 근데 요거는 지금 어떤 개념의 역수예요? 요거는 변이 개수의 역수입니다. 변이 개수가 뭐예요? 변이 개수. 변이 개수는 위험을 나타내는 거예요. 수익률 단위당 위험해서 수익률분의 위험이에요. 이게 변이 개수입니다. 그러니까 평균분의 표준 편차죠. 평균분의 표준 편차. 아시겠습니까? 요거는 위험을 나타내는 거예요. 변하는 정도예요. 변이가 변하는 정도를 나타낸다고요. 그러니까 변하는 정도니까 그거는 위험을 나타내는 개념이에요. 그렇게 기억하시면은 분자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 알 수 있다고요. 예? 변이 개수는 변하는 정도니까 뭘 나타낸다고요? 위험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변이 개수요. 그러니까 분자에 위험이 들어가는 거예요. 됐나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는 이렇게도 질문하기도 하고 이렇게도 질문하기도 한다 이 말입니다. 예, 자, 요 정도고요. 다음에 이제 화폐의 시간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21번, 22번은 이렇게 난이도가 높은 거고 화폐 시간 가치 요거는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에요. 23번은 문제에서 자 볼까요? A는 부동산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1년 1월 1일 현재 3년 동안 했어요. 3년 동안. 그럼 3년 동안 하면은 문제에서 이렇게 하면은 3년 동안 하면 이렇게 셋을 체크를 하라고 이렇게 셋을 매년 연말 2,000원씩을 불입한대요. 그럼 2,000을 쓰라고 여기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하는 대로 매년 연말 2,000원씩을 불입하는 투자 상품을 가입했다. 투자 상품의 이자율이 연 10%라면 이 상품의 현재 가치는 하고 있죠. 그럼 현재 가치는 여기에 이걸 묻는 거예요. 이거를 자 그러면 이게 원래 이론적으로요. 자 계산하기 전에 이론적으로 지금 이거 똑같은 금액이 반복해서 들어오고 있죠. 근데 이것에 이 금액을 계산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어떤 계수가 필요합니까? 네, 목돈, 연금, 현가계수, 목돈을 계산하는 현가니까 연금 현가계수 몇 년짜리가 필요해요? 3년짜리가 필요하죠. 네, 3년짜리가 필요해요. 근데 문제에서 연금 현가계수를 3년짜리를 앉았죠. 그러면 이거는 직접 계산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는 한 번 나누게 하는 거고요. 얘는 두 번 나누기 하는 거고 얘는 세 번 나누기 하라는 얘기요. 그러니까 2,000원 나누기 1 플러스 할인율이 10%라 그랬죠. 0.1 더하기 2,000원 나누기 1 플러스 0.1의 제곱 더하기 2,000원 나누기 1 플러스 0.1의 3제곱. 아까 유한 기간이 있을 때는 1 플러스를 해야 된다 그랬죠. 1 플러스 1 플러스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더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2,000원 나누기 1.1 하면 이게 약 1818.1818 이렇게 가고요. 얘는 1650 얼마 나오죠? 52인가요? 52. 이렇게 나오고요. 얘는 1502 이렇게 나오나요? XX 이렇게. 이러면은 4,900 뭐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10원 단위 이하는 절사를 하니까 4,900원만 적으면 되죠. 자,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됐나요? 자, 근데 이제 만약에 문제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나왔는데 3년 후의 금액을 물으면 어떻게 해요? 2,000, 2,000, 2,000이요. 2,000, 2,000, 2,000 하면 이때 원래는 연금 내가계수 3년짜리를 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줄 때는 요거는 어떻게 하고요? 2,000원 곱하기 몇 년? 2년이죠. 2년 1 플러스 0.1의 제곱이요. 세제곱 아니에요. 이거 칸을 두 칸을 오는 거니까. 네, 두 번째 거는 1 플러스 0.1 한 번이죠. 마지막은 이자부터요. 안 붙어요? 안 붙고 그냥 다 하는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굳이 공식이 있어야 될 필요 없어요. 지금까지 그 24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5년 이렇게 나오죠. 5년 이렇게 나오면 숫자를 줘요. 5년 이렇게 나오면 숫자를 주는데 이런 3년 정도까지는 숫자를 안 줍니다. 자,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뭐 별로 어려울 것도 없어요, 사실은. 이렇게 하면 나누기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곱하기 하면 되고. 됐죠? 자, 근데 24번은 제가 중상으로 분류를 했는데 중상으로 분류를 한 이유가 이게 처음 들을 때는 어렵기 때문에요. 근데 일단 듣고 나잖아요. 그 다음에는 중하가 돼버려요. 처음 볼 때는 중상이에요. 왜 중상인가 하면, 자, 읽어볼게요. 다음 현금 흐름표를 기초로 계산한 순현재 가치는 하고 있죠. 다만 0년차 현금 흐름은 초기 투자액이고요, 1년차부터 5년차까지 현금 흐름은 현금 유입과 유출을 감안한 순현금 흐름이며 할인율은 연 10%. 이때 기간 5년인 연금 현가 계수는 3.79079이고 일시불의 현가 계수는 0.620921임 했죠. 자, 이 소리는 지금 기간 5년의 연금 현가 계수와 기간 5년의 일시불 현가 계수를 알려줬죠. 자, 근데 그 밑에 구조를 보면은 처음에 얼마가 나가요? 800이 나가죠. 근데 5년간인데 이때 120이 들어오나요? 120 같은 게 4번 들어오지요. 그리고 1320인가요? 자, 보세요. 똑같은 게 몇 번 들어와요? 4번 들어오죠. 그럼 연금 현가 계수 몇 년짜리가 필요해요? 연금 현가 계수 4년짜리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다 입대 금액으로 바꿔서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거는 순현가 계산해야 되죠. 지금 순현가 계산하라는 얘기는 들어오는 돈 현가 계산한 후에 나가는 돈 빼란 얘기죠. 그럼 이렇게 할인해야 되는데 지금 연금 현가 계수 5년짜리가 주어졌잖아요. 근데 여기는 4번밖에 없죠. 이게 이제 생각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4년짜리 내놓으라 그럴까요? 시험 치다 말고 4년짜리 내놓으라 그럴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여기 할인율이 10%라고 했으니까 나누기 한번 하고, 나누기 두 번 하고, 나누기 세 번 하고, 나누기 네 번 하고, 나누기 다섯 번 하고 더 하면 돼. 그죠? 네, 근데 그러면 시간이 너무 걸리잖아요. 머리를 쓰라는 거지. 우리는 그래도 사람이니까 다섯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똑같은 걸 다섯으로. 그러면 1320 중에서 120을 따로 계산하라는 얘기는 1200만 떨어뜨리라는 얘기야. 그러면 같은 게 다섯 번 됐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뭘 하라는 얘기야? 연금 현가 계수를 적용하라는 얘기야. 여기에다가는 일시불 현가 계수를 적용하라는 얘기야. 그렇게 머리를 쓰라는 얘기야. 똑같은 걸 다섯 개가 나오도록 하라니. 문제에서 제시한 그 연금 현가 계수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는 얘기야. 만약에 여기가 1500이었다면은요. 1500이었다면은 1380을 이렇게 하면 되겠죠. 120을 이렇게 하고 그럼 됐잖아요. 그러면은 1200에다가 120에다가는 뭐를 곱하고 3.79079 예, 연금 현가 계수 5년짜리를 하고 남은 숫자에다가는 일시불 현가 계수 곱하라는 얘기죠. 0.620921이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요? 더 하라는 얘기죠. 여러분들 계산기 있으니까 더 해보십시오. 저는 계산기가 없으니까 이렇게 해요. 120 곱하기 이걸 1200을 120으로 바꾸면서 여기에 있는 10을 이쪽으로 보내요. 그러면 6.20921이죠. 자, 여러분들 120이 3개에서 120이 4개에서 120이 6개가 있으면 더하면 모두 120이 10개란 얘기죠. 그럼 1200이란 얘기죠. 자세히 보시면 3.79079하고 예, 6.21091은 자 9죠. 더하면 9죠. 9 9
9. 맨 끝에만 0이 되면서 한 개가 올라가면 따라락 올라가면서 10이 되겠죠. 129 곱하기 10과 같아요. 그러니까 1200입니다. 1200 빼기 800 하면은 400이 돼요. 그러니까 계산기가 없는 저는 저렇게 하고 계산기 있는 여러분은 직접 곱하고 됐나요? 우리 수준에서는 예, 계산기 없어도 웬만큼은 다 풀려요. 우리 수준에서는 예. 거의 없어요. 예, 아까 소수 좀 떨어지는 경우는 어떻게 해요? 어디 이하는 절사해라 이렇게. 예, 그래서 여러분들 계산기를 지금 저기 아까 보십시오. 여기 이렇게 이렇게 계산기를 두드리잖아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끝없이 이렇게 가는 경우는 뭐 소수 몇째 자리에서 반올림해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소수 몇째 자리가 나올 수 있도록 이런 계산기를 사용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이거 핸드폰 들고 가서 하면 안 돼요. 핸드폰은 납습니다. 그 들어가면 일단 따로 내놔야 돼요. 핸드폰은 예? 따로 계산기 들고 가야 돼요. 예, 핸드폰 계산기. 핸드폰 아예 압수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계산기 따로 준비해야 됩니다. 계산기, 저런 계산기가 제일 좋아요. 큼직한 거, 저 쌀집 계산기. 저거보다 더 큰 거죠, 쌀집 계산기는. 그래서 아까 저한테 저기 그 소수점이 안 나오도록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소수점이 나오도록 해야 돼요. 자릿수를 이렇게 길게 나오도록 그렇게 해서 그 두드리는 연습도 좀 하셔야 돼요. 두드리는 연습도. 그래서 미리부터 계산기로 하는 연습을 좀 하십시오. 이걸로만 하지 말고 한 만 원이면 되죠. 이거 안 돼? 아 그래? 저거 괜찮은 것 같은데. 예? 18,000원. 괜찮아요. 예. 다 팔죠. 근데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문제는 이제 이렇게 눈에 보여야 되는데 저는 이제 숫자를 많이 다루기 때문에 이런 게 눈에 보이잖아요. 저한테는 보이는데 여러분한테 이제 안 보이면 문제가 되니까. 예, 그래서 그런 거예요. 물론 이제 다른 것들은 좀 알려드려요. 좀 이렇게 이따가 가면서 예,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한다 이렇게 그런 방법들이 있거든요. 이런 거 말고도 방법이 있으니까. 자 일단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지금 24번은 4번이 정답이고요. 맞죠? 다음에 25번은 자 25번은 이제 원리금 균등 상환의 잔금 비율을 묻는 겁니다. 요거 이제 화폐 시간 같이 말씀을 드리면서 원금 균등 상환은 잔금 비율 공식이 있어요 없어요? 원금 균등은 잔금 비율 공식이 없죠. 근데 원리금 균등 상환에서는 잔금 비율 공식이 있죠. 잔금 비율 공식이 있습니다. 예, 요 잔금 비율 공식은 연금 현가 계수를 이용한다 그랬죠. 전체 기간의 연금 현가 계수 분해 전체 연금 현가 계수 분해 남은 기간 잔여 기간 남은 기간 연금 현가 계수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지금 이 10년간 매월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으로 연 10% 5천만 원을 융자 받은 경우 5년 후 융자 잔고를 계산하면 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중에 5년 후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10년이고 남은 것도 저 지난 게 5년이면 남은 것도 5년이죠. 지금 거기 다 알려줬죠. 여기는 지금 쉽게 알려준 거예요. 예를 들어서 15년이라면 15년짜리도 알려줄 거고요. 10년짜리도 알려줄 거고요. 5년짜리도 알려주겠죠. 만기가 15년인데
경과가 10년이면 남은 게 5년이잖아요. 그럼 공식에서 15년분에 5년 가야 되는 거예요. 15년분에 10년 하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3개를 숫자를 주겠죠. 예, 그럴 때는 좀 더 생각을 해야 돼요. 이때는 뭐 두 개밖에 안 줬으니까. 예, 이게 전체 10년에 해당하는 게 75죠. 남은 5년에 해당하는 게 48이죠. 이게 잔금 비율이에요. 전체 기간 중에 남은 기간 이렇게. 그러면은 3으로 나누면은 25분의 3으로 나누면 16이죠. 맞나요? 예, 25분의 16. 우리 퍼센트로 나타낼 때는 늘 예, 1, 10, 100, 1000으로 나타내야 되니까 이때는 곱하기 예, 4로 하는 거죠. 그러면 100분의 예, 64가 되니까 0.64죠. 그러니까 분모에 5가 나올 때는 5가 한 개 있죠. 이럴 때는 분모 분자에다가 2를 곱하는 거고요. 그러면 10이 되죠. 예, 25분의 3 이러면 분모 분자에 4분의 4를 곱하는 거죠. 그럼 100분의 10이죠. 그럼 12%가 되는 거고요. 125분의 3 하면은요. 8을 분모의 분자에 곱하는 겁니다. 요령이. 8을 곱하면은 1000분의 24죠. 그러면 2.4%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5가 한 개냐, 5가 두 개냐, 5가 세 개냐. 예, 5하고 2가 한 개씩 짝을 지면은 10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이라는 얘기는 5가 3개 있고 2가 3개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쉽게 1, 10, 100, 1000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25분의 3을 빨리 분수, 소수로 나타낼 때 3 나누기 125 하지 말고 3 곱하기 8을 하는 게 빠르다 이 말이죠. 3, 8이 24가 훨씬 빠르잖아요. 대신 분모를 1000으로 하라는 얘기지. 1000분의 24. 맞나요? 이런 거는 좀 기억해 두시라 이 말이에요. 이런 거는 아시겠죠? 예, 그러면은 쉽게 2.4%가 나오니까 1000분의 24가 그 원리를 생각하면 된다고요. 5 하나에 2 하나씩 짝이 되면은 10씩 되니까 예, 3개씩 3개씩이면은 5, 3개, 2, 3개 125하고 8하고 짝이 되면은 13개면은 1000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숫자가 재밌지 않나요? 이렇게 보면 그래서 별로 재미없어요. 참 뜻밖이네요. 좀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들 같아요. 예, 다음에 어쨌든 0.64 나왔죠. 그럼 5천만 원 곱하기 0.64 하면은 3,200만 원 나오죠.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곱하기 5 할 때에는 나누기 2를 하는 게 빨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게 동그라미 3개가 가니까 5 곱하기 640과 같잖아요. 예, 곱하기 5를 하지 말고 나누기 2를 하면 빠르다고요. 나누기 하면 3, 2, 0이잖아요. 근데 곱하기 5니까 동그라미 한 개 더 해주면 되는 거예요. 나누기 5를 해야 될 때는 곱하기 2를 하는 거예요. 3, 2, 6, 4, 4 뭐 이렇게 나누기 5를 하잖아요. 나누기 5를 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곱하기 1을 하면 8, 8, 1, 2, 1 올라가고 2, 4, 5죠. 50이잖아요. 이건 88이고 이건 50이고 이거는 6이죠. 여기 소수점 하나 찍으면 된다고. 나누기 5보다는 곱하기 2가 쉽잖아요. 예, 나누기 5를 하는 게 아니라 나누기 10을 한 후에 곱하기 2를 한다는 뜻이에요. 나누기 10을 하면 소수점만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게 곱하기 2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곱하기 2 또는 나누기 2가 쉽기 때문에요. 곱하기 2 또는 나누기 2가 쉽기 때문에 곱하기 5일 때는 나누기 2라는 것으로 하고 숫자 배열 순서 찾으면 되고요. 나누기 5일 때는 곱하기 2에서 배열 순서 찾으면 되죠. 아 이런 거는 할만하잖아요. 그런 건 이런 거를 해놓으면 된다고 이런 거는. 다음에 그 영업수지 계산은 요거는 안 어려워요. 대신 이제 이론적인 부분을 좀 조심을 해야 돼요. 26번은 순영업소득 계산이죠. 근데 27번은 뭐예요? 다 계산해야 되죠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상으로 올라가는 상으로. 그러니까 시간 많이 걸려요 이거는. 지문마다 계산해야 되죠.
더군다나 세후현금수지도 등장해요. 세후현금수지 등장할 때 가유순전후할 때 그 영업소득세를 금액으로 주면 빼기만 하면 되지만 금액으로 주지 않고 소득세율을 줬죠. 이러면은 또 소득세율을 계산해서 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 문제는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정리 미리 입장 정리를 하라 이 말이에요. 입장 정리를. 그래서 26번은 그래도 할 만한 문제. 그죠? 할 만한 문제 26번은. 근데 여기에서는 영업 경비에 포함되느냐 포함되지 않느냐 이거 이론적으로도 중요합니다. 이건 이론으로도 물어요. 그러니까 이건 중요한 거예요. 이론으로도 묻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포함되지 않는 것 조심해야 되죠. 포함되지 않는 것에 지금 가유순전후를 외우고 있다면 여기 공실 및 불량부채 충당금 있죠. 불량부채 충당금 이거 당연히 영업경비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예, 여기가 이제 영업경비고 여기 뭐가 또 영업경비 안 들어가요? 부채 서비스액도 영업경비가 안 들어가고 여기 원금 이자이기 때문에 예, 이자가 들어가든 원금 상환이 들어가든 다 영업경비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다음에 영업소득세죠. 예, 영업소득세는 또 영업경비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뭘 또 더 기억해야 돼요. 감가상각비용 이게 이제 이론적으로 꼭 기억해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자본적 지출 이런 건데 재산세는 안 됩니다. 재산세. 재산세는 여기 포함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따로 기억해야 돼요. 재산세는 포함된다는 거. 영업경비는 소득세는 포함 안 되지만 재산세나 뭐 도시계획세 이런 거 있어요. 이런 것들은 내야 되는 거예요. 영업금이 들어가는 겁니다. 다음에 여기에 뭐가 또 좀 체크를 해야 되는가 하면 그 소유자 급여라는 게 있어요. 이 소유자 급여는 주인이 건물 주인이 와가지고 내 월급 찾아간다는 거예요. 한 것도 없으면서 그는 급여가 아니고 세후 현금 수지를 미리 땡겨가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거는 안 되고요. 또 개인적인 업무비 이거 주인이 지 업무비를 영업경비로 집어넣으면 안 되죠. 지가 지 친구들 만나 술 한잔 마시고 이런 거를 영업경비로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개인적인 업무비도 영업경비에 들어가지 않아요. 자, 요거 이론적으로 중요하니까 함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이러면은 이론적으로 알고 있으면은 이거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유효총소득 1억에서 지금 빼는데 포함시키면 안 되는 거 그걸 먼저 골라내 보세요. 위에 소득세 포함 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포함은 안 되고요. 부채서비스 그 세 가지 항목이죠. 그 세 가지 항목을 뺀 나머지만 차감을 해야 돼요. 그럼 유지관리비 2000에다가 화재보험료 300에다가 2300 그 다음에 수도료 200 2500에 전기료 300 2800 재산세 200 3000만원 빼야 되는 거죠. 그래서 7000만원이 답이 돼야 돼요. 됐죠. 제가 그 6800을 안 해놨네. 6800을 해놔야 되는데 한다고 했는데 그걸 또 안 해놨네. 왜냐하면 재산세를 또 빼면은 6800이 나와야 되죠. 아, 이거 생각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문제 만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이게 6800을 적어놔야 되는데 함정을 집어놔요. 함정을. 아, 그렇지 않아도 틀려요. 자, 근데 27번 형태는, 자, 요거 푸실 수 있는 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27번은, 일단 그 자료를 보면은 소득세율이 나오죠. 그러면 이게 가유, 순전, 후 해놓고요. 옆에 순대이감을 써놓고 해야 돼요. 네, 왜냐하면 여기 영업소득세를 계산해서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순대이감에서 과세대상을 계산한 후에 여기 곱하기 세율을 해서 네, 영업소득세를 계산한 후에 이걸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그죠? 자, 그래서 호당 임대료가 500만원인데 20호기 때문에 여기가 1억이죠. 가능총소득은 1억이에요. 근데 지문에 가능총소득은 없어요. 그 다음에 유효총소득은 공실률을 감안해야 되죠.
공실률 10%니까 9천만원 이거는 맞죠. 1번 지문에 9천만원 유효청소득. 그 다음에 순영업소득은 운영비용이 2천이죠. 그럼 여기에 순영업소득 7천만원이죠. 이거는 맞죠. 그러니까 뭐 여러 번 하기는 하지만 사실 뭐 쭉 이렇게 세후연금수지 구하는 과정에서 다 나타나는 것들이니까 이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다음에 세전연금수지는 3천인가 이게 부채 서비스액이 뭐예요? 원리금 상환액이죠. 원리금 상환액이 4천이니까 여기가 3천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놈이잖아요. 요놈 할 때 이제 순대위 가면서 옆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7천만 원이 순영업소득이고, 다음에 이 대체충당은 보통 문제에서 언급을 잘 안 해요. 다음에 이자 지급분과 감가상각비를 빼야 되죠. 융자 이자가 3,500이고요. 다음에 감가상각 2,500이죠. 6천인가요? 그러면은 1,000인가? 과세 대상이 1,000이에요. 그럼 과세 대상이 1,000이고 세율이 0.3 30%니까 300이죠. 300을 여기다 빼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2,700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정답이 4번이죠. 영업소득세가 300이죠. 됐죠? 자, 이렇게 풀면 되고요. 다음에 이제 28번하고 이제 29번 이제 비교해 보세요. 풀어야 될 문제, 제껴야 될 문제. 28번은 풀어야 되는 거고요. 29번은 제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28번은 한번 계산을 하면은 비교만 해서 순서만 나타내면 되죠. 근데 29번은 다 해야 돼요. 다 계산을 해서 거기에 뭐 순영가도 있고 또 뭐 수익성 지수도 막 이 대체로 형태가 이렇지 않습니까? 아까 포트폴리오에서도 왜 표가 나오고 밑에 설명 나오는 거는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지금 오늘 입장 정리를 하라 이 말이에요. 눈으로 형태를 익혀야 돼요. 이런 거는 제끼는 거, 이런 거는 푸는 거. 됐죠? 자, 그러면 자 28번. 자, 요거는 자 5천, 4천, 3천, 2천이죠. 예, 문제가 뭘 묻고 있어요? 순연가를 묻죠. 문제에서 순연가를 물으면은 유입현가합에서 유출현가합을 빼야 되잖아요. 예, 물론 앞에서도 이거 아까 120 해서 그때도 순연가 묻는 문제였는데 그때는 이제 화폐 시간가치를 고려해서 하는 거고 요거는 그냥 1년 후에 것만 그냥 한번 할인하면 되는 거죠. 유출현가합을 빼는 건데 자 이게 ABCD가 5천, 4천, 3천, 2천 이렇게 되고요. 요때 들어오는 돈 1년 후죠. 1년 후에 들어오는 돈이 얼마요? 5,830이고 요는 4,686 요거는 3,685 요거는요? 2,398 자 요걸 뭘로 바꿔야 된다고요? 현재 들어오는 걸로 바꿔야죠. 근데 할인율이 10%라고 했죠. 아까 요거 했죠. 요 3이 어디 있던 3이에요? 여기 있던 3이란 말이에요. 그럼 빼면은 간단하죠. 요거 어디 있던 6이에요? 여기 있던 6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는 차이가 2는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는 4260이죠. 재밌죠. 요 5가 어디 있던 5라고요? 예, 10의 자리에 있던 5예요. 요 빼면은 몇이요? 8 빼기 5. 8 빼기 5는 다 할 줄 알잖아요. 3이죠. 그 3이 어디 간다고요? 요리 간다고요. 요 또 빼면 몇이요? 3 요리 간다고요. 3350이라고. 8에서 6을 뺀다고요. 그럼 2잖아요. 여기 2, 6 더해서 8인 거죠. 이거 6에서 1을 또 빼는 거예요. 빼면 여기 4잖아요. 그럼 여기 이 8은 어디 있던 8이에요? 여기 있던 8이잖아요. 9에서 8 빼면은 1, 요리 가라는 얘기예요. 3에서 1 빼면은 가라는 얘기예요. 2180. 그죠? 재밌죠? 그러면은
자, 수년가는 얼마예요? 수년가는 여기서 이거 빼는 거잖아요. 그럼 300이고요. 여기는 260이고요. 여기는 350이고요. 여기는 180이고요. 제일 큰 게 요놈이죠. C, A, B, D 이렇게. 그죠? 뭐 이거 뭐 할 만한 거지. 자, 그러면 이제 29번 한 번 더 해 볼까요? 자, 29번은 실전에서는 제끼는 건데, 그러니까 28번 같은 형태로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28번은 수년가를 물었잖아요. 수익성 지수를 해서 또 이렇게 순서를 물을 수도 있겠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연습해 보자고요. 자, 여기서는 지금 300, 400, 200, 100인가요? 300, 400, 200, 100이네. 300, 400, 200, 100이고요. 다음에 들어오는 돈이 1년 후죠. 1년 후 들어오는 돈이 630이죠. 그 다음은요? 693, 693, 420이고요. 262.5인가요? 262.5. 자, 근데 현재 들어오는 거죠. 근데 이번은 할인율이? 할인율이 5%입니다. 5%니까 조금 이제 다른 거죠. 방금과 같은 방법으로는 안 돼요. 안 되고, 일단 1.05로 나눠야죠. 근데 요령이 여기도 있어요, 사실은. 우리 시험에서는 숫자를 복잡하게 안 내거든요. 그러니까 630에서 숫자가 작아질 거 아니에요. 작아지는 가장 쉬운 숫자가 일단 어디가 제일 먼저 나와요? 600이 먼저 나오죠. 네, 600이 그 숫자예요. 600이 5% 할인한 숫자라고요. 600의 5%는 30이죠. 30 다시 올려보세요. 이렇게 검산을 하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그럼 693 맞나요? 693에서 제일 가까운 거는 650인가요? 근데 이게 3이죠. 3이면은 그렇게 되지 않죠. 660? 660 하면은 반이면은 330이고 5%면 33. 오, 660이네. 이건 좀 어렵네. 맞잖아요. 660이면은 10%가 66이잖아요. 5%는 33이잖아요. 33 더하니까 이렇게 되죠. 대체로 우리 시험에서 그렇게 쉬운 숫자를 낸다면 멀리 못 가요. 멀리 갈 수가 없어요. 그 근처 5%는 이 멀리 못 가잖아요. 600까지는 못 내려간다고. 420은 뭐겠어요? 이거는 쉽죠, 400. 요거는 262.5에서 좀 근처, 250이요. 250. 자, 요렇게 되는 거요. 자, 그러면은 이제 수년가가 얼마일까요? 거기, 수년가가 300인가요? 요거는 300이고, 요거는 260인가요? 요거는 200, 요거는 150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은 그 지문 속에 수년가가 4번이잖아, 4번. 수년가가 제일 큰 게 A, B, C, D인데 C, B, A 틀렸네요. 4번이 틀렸네. 그죠? 4번이 바로 틀렸네. 지금 이 29번의 4번 지문이 28번하고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세요. 이게 지문 속에 하나를 질문으로 바꿔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 연습은 한다 이 말이에요. 연습은 하되 실전에서 29번 나오면 이제 일단 제끼고 지나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근데 아시겠죠? 자, 근데 이제 수익성 지수를 한번 볼까요? BI라고 하는 거예요. 수익성 지수. 수익성 지수는 나누기 하는 거죠. 지금 요 유입평가에서 유출평가를 빼는 게 아니라 나누기니까 600 나누기 300 하는 거예요. 2죠, 2. 다음에 요거는 660에서 400을 나누는 거죠. 그럼 뭐 어떻게 되나요? 반반 두 번 하면 되잖아요. 반반 두 번 하면은 330. 한 번 더 160 165인가요? 330을 반 하면은 165 맞죠? 그럼 1.65네. 반 두 번 하고 이것도 반 두 번 하면은 100분의 165잖아요. 맞죠?
이거는 200분의 400이니까 2고요. 이건 100분의 250이니까 2.5가 되네요. 맞아요. 예, 그래서 A와 C의 수익성 지수는 같다. 1번 지문. A와 C의 수익성 지수는 같죠. 다음에 2번 지문에 A의 NPV가 D의 NPV의 두 배이다. A의 NPV가 여기 있죠. 순영가가. 다음에 D의 순영가는 요놈 있죠. 두 배 맞죠. 두 배 맞네요. 다음에 3번에 C의 PI는 2다. C의 PI 2 맞죠. 다음에 D 아까 4번 틀렸고요. 다음에 5번에 총 투자비가 600만 원일 경우 B, C를 수행하는 투자안보다 A, C, D를 함께 수행하는 투자안의 타당성이 더 높다. 자, 요거는 지금 순연가법이 투자자의 부를 극대화시키는 거 그거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총투자비가 600이라 그랬죠. 총투자비가 600이면은 B와 C 이렇게 투자할 수 있죠. 맞나요? B와 C 이렇게 투자하는 것보다 A, C, D가 되겠어. A, C, D. 요놈이 A고 이게 C고 이게 D잖아요. 그러니까 B, C를 하게 되면은 순연가가 460이죠. BC를 하면은 600으로. 근데 600으로 ACD 투자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ACD니까 300에 200에 150은 650이죠. 100번 낫지 그게.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순연가법이 가장 크도록 짝을 지으란 얘기예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죠? 근데 예. 그것보다는 가능한 돈을 운용을 해서 돈을 더 버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 하는 거는 이렇게 두 개 하는 거는 순연가가 46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버는 돈이 이 부의 증대가 460 된다는 얘기예요. 부의 증대가 460 되는 것보다는 부의 증대가 650인가요? 650 되는 게 더 낫다는 거죠. 그게 물론 그 두 개 그거는 이제 다른 차원이고 그거는 이제 포트폴리오라는 측면에서는 달리 이제 대답을 해야 되는 거고요. 여기서는 포트폴리오라는 것보다는 부의 증대 순연가라는 측면 그 측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5번은 맞는 말이고요. 다음에 이제 어림셈법 비율분석법이죠. 시간이 좀 애매하네. 좀 점심 먹고 할까요? 네. 그렇지 않아요. 한글을 다 써줍니다. 한글. 순연가 이렇게 써. 예.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어쨌든 그 수익성 지수 이게 이제 수익성 지수라고 하고요. 이 요 NPV를 이제 순연가 이렇게 됐습니까? 네, 점심 먹고 할까요? 네, 좀 수고하셨습니다.